근데 그것보다 게임 시작 안 했나? 아 뭐 복잡하네요. 아 제닉스 그 패드 응급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 안 되네요. 아 이게 안 되네. 누가 해킹한 건 아니겠죠? 아, 설마요. 뭐 계정찾기 비밀번호 뭐 랜턴 이런 거 이런 거 아니죠? 시스템 뭐가? 답변으로 랜턴이라고 올까요? 에 설마요. 다 이상한 거. 이 두 개 안 가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그 선택의 폭이 좁아지죠.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그렇죠. 이런 가면 돼요. 적은 믿을 게 못 되고 팀원은 믿어야죠. 제드. 우리가 일단 1렙 있으구나. 네. 네 글자만 딱 치면 돼요. 내가죠. 요새 그거 유행하던데? 어? 베인 좋으니까 많이 하잖아요 요새는. 네. 베인 딱 픽해요. 그다음에 1레벨에 바로 이제 구름에서 출발해 우물에서. 그다음에 아군 서포터가 샤 봐주기 전에 무조건 적진으로 들어가요. 무빙 찍어놓고 채팅 치는 거죠. 야 베인 뒤집어봐. 그 누구예요 근데? 임베. 가서 죽어요 그냥. 그리고 닫지. 어 소름 끼쳐. 네. 그게 뭐예요? 정말 인간의 상상력은 진짜 별 온갖. 와. 상승되었습니다. 아하. 아 그 말이구나. 아 임베. 아 이제 이해한 거야? 네. 아 예. 네. 베인 뒤집으면 임베 여러분. 긴장되네. 저도 이거 아 이거 생각을 못해가지고 제 탑 원래 잘 모르잖아요. 네네. 막 이것저것 스킬 읽어보고 막 그랬는데 사이언은 진짜 올라가지고 뭐 먼저 찍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사이언 그냥 실드 위주로. 팍팍 밀면서 한 번 더 누르면 터지고 뽕 하고 맞죠. 이게 정정당하게 라인전을 하면 제가 지기 때문에 일단 비겁하게 네 불 켜고 눈에 불 켜고 라인을 밀어야 돼요. 지금 이게 막 미는 거 안 위험해요? 네 지금 왜냐면 아무가 불을 먹고 있기 때문에 설마 레드를 먹겠어요 아무가. 이게 실드가 터지는 범위가 얼마나 되나? 꽤 넓어요 생각보다. 500 정도 돼요. 600. 500 정도 돼요? 네 4,500. 아 그럼 꽤 넓네? 탑을 이거는 몸 기준인가? 밀고 있으니까 역갱을 와라.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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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레벨 Q. 이거는 스턴. 아 못 치겠다 이거. 아, 이거 안에 되게 싫어요. 보인다 봐 보여줘요 그러면. 그럴까요? 제가 보니까 컨트롤 3이 주로 모션이 있더라고요. 어 아브라카다라 나왔고 좀 주던데. 아 모모가 올 때가 됐는데. 뭐 이런데 아무 뭐 안 오고 미드나 보스에서 킬 나오면은 뭐 하냐고 와드 안 박냐고 하면 되니까. 그쵸. 어 이거 한번 정말 걔 이제 탑은 풀려요. 정글은 망하고 이 정도로만 해도 풀려요? 왜냐면은 이게 올 수밖에 이제 없고 이제 피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마음껏 밀면 돼요 이제. 와도 오히려 이기니까. 그쵸. 뻥. 이제 이거 못 맞아요 또. 되게 좋아 보인다. 사이언 되게 좋아요. 네. 하기도 쉽고. 자 롤마켓 사이언 3150원이고요 예고 가능한 기적. 아 네. 좋아요. 좋아요. 월요일에 은교하고 어 롤마켓 하고 목요일에 바쁘게 되게 좋아 보이는데 진짜. 내일 뭐 할지 걱정할 필요 없겠네 이제. 그러네요. 난 냄새가 나는데 약간 자 그 무빙이 살짝 이 냄새는 제가 써머 떨어질 것 같다는 느낌을 그 어, 냄새. 아 괜찮다 올라포 픽했을 때 그 냄새. 이게 라인 안 밀고 이제 미연이 도착했을 때 실드 키는 게 좋아요. 그래 한꺼번에 맞추니까 그렇죠. 오 터뜨렸다. 실드가 실드 데미지를 넘으면 그냥 터지고 데미지가 사라져버리거든요. 아 그래서 그거 계산을 좀 잘해줘야 되고
무조건 터뜨리는 것도 아니고 좀 받다 터뜨리고 그런 것도 필요하겠네. 그러니까 타이밍 봐서 그거는 딜 적당히 흡수하면서 딜이라도 좀 알아야 될 텐데 그거 쉬운 게 아니네요. 아, 근데 사단님 방송 보면 맨날 이렇게 뭔가 펀쳐펀쳐 뛰어다니는 거 못 봐가지고. 그리고 좋은 게 2가 이제 때릴 때마다 체력 소모되는 대신에 데미지 올라가고 영구적으로 체력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2를 활성화만 시켜놓으면은 네. 무조건 막타만 먹으면 체력이 올라요. 오. 그래서 2 켜놓고 그냥 CS 계속 먹으면은 체력이 쭉쭉 올라요. 무무 없다. 무무가 경험치론인 거 같네요. 요새 유행하는. 그러네. 벌써 오네요. 이따가 뽕. 아. 이제 투도란에 칠렙 구렙 이렇게 되면 보통 미니언 거의 다 원코. 지금은 이제 자꾸 약간 무시하네요. 그쵸. 아무래도 안 아파서. 이래서 초록 괴물이 사기예요. 푸시력 자체는 사이언이 좋은데. 아, 아프다. 거기서 뭐 추가 이득을 보기는 좀 애매한. 그쵸. 버스트 플라. 아, 이거 바텀에서 적은 처치했습니다. 나이스. 더블킬. 오! 네, 장인어른. 네, 닌게자이라. 이분 내일 안 오신, 안 나오신답니다. 내려주세요. 내려오세요. 집으로 한번. 진짜 잘 먹는다. 제가 CS에 엄청 많이 불렸네요 지금. 네. 은근히 많이 실렸네. 흘렸네요 자크. 아이 디나이 한 거죠. 아 그렇죠. 멋진 디나이. 그렇죠. 템 뭐 가지? 자꾸 받을 듯죠. 기동력이 남아. 이거 나중에 루밍 같은 거 하려고요. 네. 워낙 잘 미니까. 물약이나 와드 같은 건 안 사요? 아 깜빡했다. 선생님. 근데 사이언 자체가 물약이 크게 필요가 없어요. 그쵸. 그때 안 샀죠 제가. 아 또 연기도 잘해. 그렇죠. 아, 이렇게 내 길을 살려주는 거지. 자기를 실수인 척하고. 뭐가요? 난 지금 되게 진지하게 배우고 있는데. 아니 진짜로. 어, 딱 쳐서 끌어가지고 못 가게. 어? 전 또 맞고. 깜짝이야. 뿅. 한 번 더 체크. 아무 있진 않겠지. 네. 여기서 이제 집 안 가도 되고 흥하면은 그냥 1600원 바로 모을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요. 네. 빨리 집 가면 그냥 도라님 보통 3개 정도 사요. 어? 그거 왔나? 너무 왔네요. 밑에 그거. 오 근데 그냥 찔렀다. 뚜루뚜루 빠라빠라. 오 스턴. 아, 실드 딱 됐는데 아깝다. 까비. 진짜 아깝다. 드래곤 먹어주겠죠 이러면. 그렇죠. 이걸 아~ 예상해서 일부러 부른 거죠. 그렇죠. 모든 건 계획대로. 갑자기 계획대로 하니까 데스노트가 생각나고 데스노트 하니까 또 롱판다가 떠오르네요. 아, 판다 노트. 네. 처음부터 적힐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었던 그 이름. 그러니까. 네. 삼도란 여기서 그냥. 아쉽지만 1600원권을 모아야 됩니다. 뻔뻔하다고. 내일 장인어른 할 때 집에서 저격 한번. 내일 출근할 건데. 뻥. 되게 좋아 보인다 정말. 스마트 키 같은 건 어떻게 써요? 저희는 다 스마트 써요. 웬만한 캐릭 빼고. 어 웬만한 캐릭이라는 건? 어 블라디 궁 같은 건 신중하게 써야 돼가지고. 어 캐릭터마다 세팅을 좀 뭐 바꾸든가 그렇게 해요? 네 근데 저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좀 세팅 안 하 그 다 스마트로 쓰는 편이긴 해요. 아 두 다이브. 오타 안 나요? 주다이브에선. 밥 먹었냐고 바로 말하는 거. 밥은 먹었냐? 빵! 빠생! 더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 뭔데? 제드한테 말 걸어놨어요. 그러네! 그렇죠. 아부모가 그럼 뭐라 그랬어요?
저거 괜히 아. 신경 쓰게 한 거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채팅하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암호를 노리는. 와 진짜 완전 벗었으네. 아, 바로 그 플레이. 제대로 도망갔어. 밥 먹었냐 물어보자마자. 그러니까 느낌이 싸해서. 야, 이중으로 페이크 친 거네. 그렇죠. 이 심리전. 소름 끼친다. 근데 또 시온이 아직 와드를 안 샀거든요. 아니 아니 아니. 시온이 아니 제드 제드 제드. 네. 시온 본인이죠. 아아아아 아, 깨졌어요 실드. 이건 실수 이건 실수. 이러면 이제 쌓여나 할 게 없어요. 되게 순한 양이 돼야죠 이럴 땐. 어 인은 아예 안 찍네요. 네. 적을 처치. 아 아파. 아 아파. 이럴 때 미드로 피난 가면 됩니다. 어 지금? 지금 망한 거예요? 아니죠? 아니요. 아니죠 미드에서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어보려고. 아 기려갖고 억수 흡수했어. 아 페이커에게 전해! 아, 아 위로 넘어가고 전해야죠. 어떡하지? 일단 좋아 그냥. 아 이거 구물을 씹었네. 이렇게 탑을 먼저 밀리게 되면은 그냥 어떻게 해요? 먼저 밀리진 않죠? 밀리려고 그러네? 그쵸 어, 진짜 안 죽는다. 작가 사기네요. 여러분 작가세요. 근데 만화가 좀 없어요 선생님. 네 근데 만화가 100만 있어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만화가 W는 괜찮은데 Q가 많이 달아요. 아 스턴이? 지금은 집을 가면은 타워가 밀리게 되니까 일단 이걸 빨리 밀어놓고 그냥 파밍하는 척. 바이 아이고 간다 간다 바이 오고 있는데 아 이야 여러분 제닉스 에 패드의 파워 아아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5,000원 이 칼 같은 무빙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마우스 패드에서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부드러운 슬라이딩에 네. 나오는 거죠. 순호야 제닉스 거 썼어야지. 근데 진짜 이강 아래 하나도 안 찍어요? 언제 찍어요? 이제 찍어야 돼요 이제. 이렇게 안 찍어도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QW 5렙을 찍고 그냥 한 편이에요. 근데 원래 이게 자크 상대로 쓰면 안 되는데 왜냐면 자크는 체력 수급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아. 시온이 체력 수급이 뛰어나지 않고 라인 몬민이들한테 정말 강하거든요. 뭐 니달리오 될 수 있고 그래서 궁 안 배우고 그냥 라인 밀고 체력 부족하면 딥까고 이러면 되는데 교환 식으로 네, 이제 탑이 힘들어 보니까 이제 바텀에 이제 가면 되는 거죠. 많이 밀어놨고 많이 유리하니까 불을 뺏겼나? 아니지. 그럼 다른 이제 그런 애들 상대로는 진짜 이렇게 Q랑 E, W 먼저 찍는 게 좋다. 자크 같은 애는 그래도 E랑 R도 똑같이 찍으면 주고. 아 타이밍 좋은데? 어 전멸까지 쓰면서 붙어서 꽝! 이야! 와, 이야! 나이스 샷! 5,000원! 5,000원! 여러분 지금 마우스패드 10개를 사시면 10만 눈이 공짜! 어? 기가 막히네요. 탑 주고 블루 다이애나 저분 멘탈 엄청 그 비행 탑 타시는데 오락가락 다시 좋아졌어요 갑자기. 네, 귀엽다. 아 자이라! 이거 막 아 하기면 상관없구나. 상관없는 건가? 뭐가요? 네? 아니요 막 원래 그래도 남의 거라도 다이애나가 먹고 싶어 하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아 다이애나 들고 있으니까? 또 먹고 싶어 할 줄 알았지. 기다렸다가 빠세 이거 이렇게 기다려 터뜨리면 더 막 많이 들어가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전멸하는 마우스 뒤루뒤 빠라빠라 오빠야 점뿅 마무리
다이아 기분 좋아졌어요. 네, 완전 좋아졌는데요. 네. 고전파 친구 기분파. 네, 다이브 한번. 좀 이제 농담해도 된대요. 시원하게 이렇게. 다이아 너무 귀엽다. 왜 귀엽냐면 나 같아. 소녀 감성. 남말 같지가 않아. 나도 막 난리 난리 치다가 아니 나 혼자 내가 꼬여놓고 내가 난리 치거든. 그리고 키라바 보면 누가 떠먹여주잖아. 그럼 막 네. 칭찬하고 막 우리 팀 최고라는 등 왜 실버 계신지 모르겠네요 정말 이러면서. 님 정말 대리 아니세요? 막 이러고. 얘들아 나 점심 혼자 갔다 그랬어요. 그래요. 궁 2랩 찍네요. 아 지금 벌써 나왔어요. 이제 탑을 망하겠으니까 이제 미드로 가면 돼요. 이제 강물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똥물도 이제 탑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거든요. 가자. 어, 큰일 났다. 한 거 같... 아, 까비까비. 아, 아, 제닉스톤 그거였으면 살았는데. 그니까. 그러니까. 바로 드래곤. 시원이 또 이제 실루가 있어서 맞으면 돼요, 이런 거. 빨리 안 꺾이고 흰 색깔 까이는 거 보고 판단해서 네 그 전에 한번 쓰면 돼요 그냥. 잘 먹었네. 그럼 남은 자녀 실드량만큼 데미지 주는 거예요? 아니요 무조건 데미지 고정. 그거? 터지지만 않으면 데미지 고정. 아 그럼 고정. 오래 기다렸다가 터뜨린 게 맞구나. 쳤겠다. 거기가 아니요 죽은 물고 소라기까지 뽕. 좋아. 아 마무리 스마트 나왔었구나. 근데 삼도라님은 왜 간 거예요? 좋아서? 네 말려서. 아 말렸기 때문에 보통 사이온 네. 보통 두셋 가요. 셋 가요. 셋도 가고 가고. 네네 사이온 좀 특이해서 네. 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죽은 불꽃 소나기 가는 게 좋아요? 네 이제 한 명을 어차피 사이온이 아이템 능력을 의존하지 않고는 이제 딜링이 되게 안 좋거든요. 딱 항상 한 끝 차이로 못 잡거든요. 그래서 이게 죽은 불꽃 소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어? 이게 근데 말린 거예요? 아, 아이템을 3번에 넣고 스마트 키를 설정을 하네요. 3번을 3번이 네. 최고니까요. 저 나중에 대리한 사람이 3번 키 쓰면 제 거 의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랜턴 걔 앞에서 랜턴 사보고 그쵸 발끈한다. 이제 발끈하고 이제 욕하면 이제 어 바로 그냥 100%죠 이거. 두 채팅 한 번 더 하나요? 아예 하는 못했다. 우와! 다들 들어왔다. 와. 너무 들어오는데. 사람 죽겠다. 사람 죽겠다. 와. 데미지 왜 이러? 세요. 공 써서 1펄. 죽었어. 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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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드. 와, 오래 버텼어, 오래 버텼어 그래도. 이야. 실드 아무도 잘하고 다 잘하긴 했는데. 진짜. 아 저 어 바이스킨 사고 싶은데. 이야. 바이가 진짜 좋긴 해요. 이 챔피언이 정글러 중에서 그 탱 대고 딜로 잘리는 챔피언이 별로 없거든요. 요새는 노프 많이 돼가지고 그래서 좀 바이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바이가 하향되긴 했는데 나머지가 또 줄 하향 다운 하니까. 그죠 그죠. 바이가 제 편. 어 잠깐 책이 지나갔는데. 책 좀 본 것 같은데. 아니죠? 아, 선생님 이제 사고 싶으신 거 저희한테 가르침 주세요. 어? 이럴 땐 무조건 책이죠. 책이에요? 그렇죠. 아 그럼요. 똑똑해야 되거든요 사람은. 그렇죠. 그렇죠. 운동도 하고 책도 그렇죠. 보고 쉬는 동안에. 근데 사이오는 그 AP는 좀 들어와서 조금 이렇게 찌직거리고 죽던데 책 사도 돼요? 아, 물론 물론 사면 안 되죠. 일단 지금 잘 흥했으니까. 흥했으니까. 이럴 때, 네 그렇죠. 이럴 때는 언제 사겠어요 제가. 근데 사이오는 어차피 이게 타이밍이 치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빠지거나 이게 좀 명확해서 이게 좀 시온이 너무 앞포지션 잡지 않는다면 그 죽을 일이 좀 드물긴 해요 이 챔피언이. 충분히 할만하다. 그쵸. 고기가 어딘 줄 알고 어? 어딘 줄 알고 어디였네. 어? 어? 어 나보다 보스 앞서 있네. 우와. 우와. 야 멋있다. 하지만 돌아갈 곳이 없다라는 거 이제. 아, 야, 지가 잘 끌어요. 타진 풀렸다. 마세이. 정말. 아,
도끼 뭔지 알아? 백 얼마밖에 안 줘. 야 그래도 무빙보 살아있다고. 천하의 막눈을 막 조금 낚이겠다고. 그니까. 하게 되었습니다. 마우스패드 좋은 거 쓰나 보네 쓰레쉬가. 아 그렇네. 이거 쓰나 보네. 어 이 페이지까지 읽었어요 쟤. 아, 진도 좀 나갔네요. 이게 니네 싸움이라니. 팀이 근데 굉장히 많이 이루죠. 오늘은 3연승 하겠는데 이 분위기 들으면은. 뭐게요? 어? 이겼네. 잠깐만요. 왜냐면 본진까지 우물까지 다이브하러 갈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다이브로 마무리. 청라스녀석까지. 네. 어, 오늘 좀 되는데? 완전 잘 되는데? 어. 갓벤에서 승급전 3연패 하는 거 보고. 네. 아 좀. 좀 가슴이 아팠었거든요. 네. 챌린저 승급전인데. 아. 요새 컨디션이 좋은 편이에요? 네. 요새 좀 컨디션이 올라와서 챌린저도 찍고 아직 옛날기랑 만큼 아니어도 그래도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저 근데 그러면 사이언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 네. 그러면은 그렇게 도라님 두세 개 갖다 치고 장화는 기동력이 장화 루빙 많이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죽음불꽃 소나기 그 다음에 뭐 사요? 그 다음에 데스캡 아니면 데스캡. 상대방이 AD가 많거나 그러면 그 뭐냐 분야리 누나도 좋고 아니면 일단 어비셜 가도 괜찮아요. 어비셜. 자기가 유일한 APK라면 해도 좋고 일단 보통 사이언이 그 다음에 데스캡 가면 게임이 끝나더라고요. 네. 그냥 깡 AP? 그 개념으로 네, 보통 많이 AP 가더라고요. 되니까 또 사이언이 체력이 그 기본 캐릭터 치고는 되게 높거든요. 체력 성장치도 좋고 또 E가 패시브가 또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그냥 AP만 올려도 좋은 챔피언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좀 로밍을 못 다니는 스타일이에요. 좀 눈이 어두워. 네. 그런 사람은 기동력 말고 다른 거를 산다면? 눈이 어두워. 아, 미니맵이 침침해 잘 안 보여. 아, 위치가 안 좋아. 그런다면 게임을 하지 마세요. 양도원에 아니 나만 그렇다는 게 아니잖아. 다른 사람도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한다면 기동력 말고 그러면 마관신 가도 되나요? 눈이 어두면 랜턴 켜놓고 적당히 하니 뭐 또 궁금한 거 없어요? 그거 말고 게임적인 거 말고도 아유도 가슴에 사무치는 양로원의 한마디. 아직 그 나이는 아니에요. 아직 팔 올라간다고. 네. 아니, 손가락 이렇게 움직여. 자기 이름? 아 이화진. 아 그렇죠. 아. 여러분 아직은 괜찮 상태 괜찮습니다. 네. 또 뭐 사진 찍는 거 말고 아무튼한테 궁금한 거 같은 거. 아니 3부에 몰아서. 아 몰아서. 네, 시청자 여러분 같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한테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시청자한테 궁금한 거. 면접의 틀을 바꾸는 거죠. 질문을 받기만 하다가 내가 질문을 하는 거지. 질문이 누구한테요? 시청자들한테. 없는데. 당황했네. 아직 이 단계까지는 아 너무 당황했으니까. 여기서 곧바로 나왔으면 우리 다 사표 써야 돼. 아, 그러니까 나 살짝 우리 얼굴 다 몰아준다고. 나 멘트 쳐놓고 살짝 긴장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다행히 네. 수제 정도로 네. 그런 걸로 하고 저는 잠시 쉬었다가 3부로 돌아오도록. 3부에는 여러분이 올려주신 질문도 저희가 많이 좀 할 테니까요. 일단 우리 이모님 기력 쇠하시니까 차일 때까지 잠깐 쉬었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밀한 개인 교수 시즌2 막는 편 함께하고 계십니다.